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상리 860번지 1원에 분양되는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3층의 아파트 6개 동과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499개 가구 규모입니다. 커뮤니티와 DLENC의 특화 설계 상품인 C2하우스 그리고 스마트 클린 케어 솔루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단지는 경기 연천군의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스하임이라는 단지입니다. 연천하면 군사 지역이 떠오를 텐데 실제로 이 지역은 대부분이 군사지여서 드론 운행도 불가하고 항공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기존에 민간 브랜드 분양 아파트가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 아파트 중에서 그 아이파크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연천 내에 있는. 그런데 여기가 민간 아파트는 아니고 군인들이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라고 해요. 이런 곳에 이 편한 세상이 들어선다는 거죠, 소장님? 예, 연천, 그 경기도 연천에 가장 최초로 진출하는 1군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있는 이 대규모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경기 외곽 지역의 분위기를 먼저 보시자면은 서울에서 시작된 이 아파트 시장의 이 가격 상승 추세가 점점 외곽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 중에서도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그리고 연천, 동두천, 포천까지 남아있는 7개의 비규제 지역으로 이 신축 분양의 열기나 시세가 점점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 맥락에서 연천에 이 편한 세상 연천 웰스하임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GTX 노선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천 웰스하임은 차후에 1호선 연장 연천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천역 역세권 입지에 정확하게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연천에는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주요 신축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지적인 유사성이 있는 다른 지역과 시세를 한번 놓고 살펴보셔야 될 텐데 남북 방향으로 연천, 동두천 그리고 양주가 쭉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1년간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최근 4월 말까지의 KB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치를 보면 양주시가 15.1%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두천은 11.8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북단에 연천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연천 웰스하임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상승 추세에 어느 정도 힘입어서 좀 좋은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를 포함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에요. 예. 예, 연천군 연천읍은 그 대학 대입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인근에 초중고교가 물론 있고요. 대학 입학 전형 가운데 농어촌 읍면에 소재하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대입 입시에서 가점을 받는 형식은 아니고요. 농어촌 지역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시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고교 6년, 그리고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초중고 총 12년을 거주해야 되고요. 물론 주소지만 연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에 있는 소재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그 가평이 연천 바로 옆은 아닌데요. 가평의 전입 학생 비율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네요. 교육부에 따르면 가평 소재 중학교의 전입 학생 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리고 경기도 평균인 3.1%보다도 높았습니다. 뭐 스카이 보낼 자신이 서울에서는 없으시다 하는 부모님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내용이겠네요. 예, 오늘 우리 김노영 기자님께서 정말 아파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동산 그 자체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정과 또 교육 또 자녀들의 미래를 늘 염두하면서
이 기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저는 예전에 그 체크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과 같은 지역은 분명히 일반적인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기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제한된 수요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특수한 수요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이편한 세상 연천 웰스하임이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양가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5월 말에 이제 분양가가 확정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은 최근 들어서 경기 북부 쪽, 이 외곽 쪽에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대, 그리고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대에서 분양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최근에 양주에서 3억 9천대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양주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면은 뭐 지금의 그 시류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적당한 분양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투자의 관점에서 혹은 뭐 자산가치 측면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규제 지역 대비 자유로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 재당첨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연천의 아파트 하나로 내 자산이 끝난다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천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다른 아파트에 추가 당첨을 또 계속해서 노려보실 수 있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 최대한 활용해 보신다면은 내 단란한 생활을 위한 실거주 목적으로서도 또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이 넘는 거죠? 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최근에 부동산 업계를 잘 아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연천에 다녀오셨다고요, 직접.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90년대 모습과 흡사한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거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거기에 거주자분들, 주민분들이 청약통장을 갖고 와서 뭐 이거 내면은 되는 거예요. 아, 뭐 현장에 오셔갖고 통장 내면서. 네. 그게 이제 청약홈에 대한 아마 정보가 부족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인터넷과는 들어요. 인터넷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사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하철이 뚫린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가 될 텐데요. 아마 연천역에서 서울역까지 또 출퇴근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해요. 수요자로서는 충남 천안에서 제가 한번 그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와본 적이 있는데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 일반 열차 기준으로 급행이 아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연천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보다 직선 거리로 북한 개성이 훨씬 가깝다고 합니다. 네. 아, 개성이요?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혹시 개성공단의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사실만한 좋은 아파트가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아마 연천 웰스하임이 가장 뜨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 뭐 세상 돌고 도니까요. 뭐 어떤 시점에서는 접경지에 대한 투자가 또 뭐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서 실행에 옮기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 한번 뭐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나영 기자님께서 이 청약 제도 자체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홈을 활용한 그 지원 제도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새 아파트 자체에 대한 굉장히 생소함을 아직까지 느끼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아파트의 불모지였었다는 거죠. 아직도 그런 지역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있는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일종의 초도 효과라고 하죠. 가장 최초로 진출한
그런 그 메이저 아파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시장에서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 이제 한 분이 충청남도 보령에 좀 내려가 계시는데, 보령이라고 하면은 그 바닷가만 다들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골 뭐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진흙 그 그렇죠. 축제 머드, 같은 거, 아 머드 축제, 머드 축제. 네. 근데 그곳도 의외로 요즘 들어서 새 아파트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그 지역이 뭐 터줏대감처럼 농가에서만 거주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네. 좀 젊은 층에 속하는 분들이 우리도 새 아파트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생겨나면서 수요 공급이 매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곳들에까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벌써 11억 원을 확실하게 넘긴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까지, 특히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이런 신축 수요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편의 세상 연천 웰싸임 뭐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비규제 지역이라서 투자 수요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지역의 주거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리 감사합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